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는 금조와 황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요. 오늘은 금조와 황조를 분갈이 할 건데 이것은 제가 호접란을 반수경 재배하다가 흑재배로 바꾼 거. 아니죠. 그 당시 반수경 재배를 대부분 하고 딱두 개만 처음에 한 개만 하려다가 두 개를 흙으로 상토로 한 화분 재배를 했었는데요. 그 화분 재배들이 오히려 더잘 자라고 반수경은 제가 일이나 뭐 집안일 이런 등으로 조금 늦게 물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반수경 재배는 이제는 완전히 접었고요. 이제 화분 재배로 할 건데요. 화분 재배로 하기 위해서 저는 호접란 어제 했고요. 사실 카틀레야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봉황인데 얘는 또 김기아난 또는 뭐 하여튼 이름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서양란이요. 서양란들을 화분 재배 분갈이 하는 영상을 카틀레야로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카틀레야를 이미 소독 완료해 놨고요.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카틀레아를 화분에서 빼서 그 조물조물 이걸 빼면 수태와 버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이렇게 있던 이런 거를 다 빼고 나서 여기 식초, 리스테린, 유안락스 주방세제 등을 넣은 것에 담가요. 담그는 거는 다른 걸로 시연하면 되겠네요. 이 보이는 것은 카틀레아 두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화분에서 뺀 거. 화분에서 빼서 다 제거한 겁니다. 물론 쓰레기통으로 버릴 거니까. 이 중에 하나는 집으로 가져가고 하나는 사무실에 키우려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사무실에 더 좋을까? 좀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얘를 그럼 선택해서 화분도 흙도 다 부족해서요. 사실 평상시 또 처음에 하던 방법하고 조금 달리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빼서요. 이것도 버릴 거고 얘도 버릴 거니까. 되도록이면 뿌리 손상 없게 조심조심해서. 얘는 밖으로만 되어 있네요. 얘도 김기아난이랍니다. 사실, 사무실이 잘 돼서 제가 일을 그만하고 싶으니까. 이제 부적이라도 쓰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양기가 있으면 좋다니까 양기에 강한 게 동양란이잖아요. 동양란도 샀어요. 물론 옆에 다 있어요. 보이네 옆에 살짝 동양란도 샀고 그리고 이미 7월 달에 사놓은 것들 중에 꽃이 핀 것도 있고요. 집은 남서양이고 여긴 북향이라 잘안 피는지 아직 때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같은 종류가 있는 건 아니었고 집에 황룡금 하나고 나머지가 이쪽에 있었고요.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테린하고 식초, 소주 이거 재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다른 것들 다 했던 거라서 여기다 이렇게 담그면 됩니다. 들 뺐으니까 다시 더 확. 착색란이라서 그런지 워낙 딱잘 붙어 있어서 잘못하다가 뿌리가 손상될까봐 그냥 이대로 여기에 담가 놓겠습니다. 잎사귀까지 다 들어가겠네요. 워낙 작아서. 이렇게 침지 소독으로 30분 정도 할 거고요. 30분 뒤에 다시 깨끗이 닦아서 건조해서 건조까지는 보통 안 하는데요. 시간상 약간의 건조를 하고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또 생략할게요. 중단할게요.
30분 이상 이렇게 침지수석했는데요. 입까지 퐁당 밥. 완전히 이렇게 된 적은 별로 없고요. 뿌리만 보통 소독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얘네들이 저절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닦으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틀레아, 분갈이 하는 영상을 찍는 건데요.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느라고요. 이제 뿌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다 소독, 침지소독 끝내고 깨끗이 닦아온 금조. 황조도 이와 비슷하겠죠. 근데 걔는 집에 가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봉황. 봉황의 뿌리. 그리고 얘는 카틀레아. 잎사귀가 지금 금조가 가장 얇고, 그 다음에 카틀레아가 그 다음이고, 봉황은 호접란하고 거의 비슷하게 굉장히 두껍네요. 이 사이즈도 조그만 아이가. 일단 원래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어디서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무리 빨라야 2주? 2주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을 물 주다 보니까 저의 방법이에요. 네, 원래 대립난석을 밑에 깔고요. 아시죠? 깔망. 깔망은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밑면을 해가지고 넓적한 깔망판에서 이렇게 오려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각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 대립 난석을 깔아야 되는데 집에서 가져온 게 동양란 분갈이 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얘를 넣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카틀레아의 뿌리가 워낙 길어서 지금 그냥 똑바로 이렇게 놓으면 이 밖으로 되니까 길이를 좀 자르겠습니다. 길이를 좀 일단 가위는 소독해 왔고요. 긴 뿌리부터 자를 거니까 이렇게 자르고요. 일정한 길이로 자르고, 그 다음에 얘들이 상처난 것들 자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여드려서 얘도 생략할까요? 제가 하고. 카틀레아 뿌리를 다 제거한다고 제거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치유 능력이 있는지 이미 상처난 그 뿌리에서 더 자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설명을 하면, 이 봉황은 기존에 있던 소독한 다른 화분으로 하겠고요. 금조는 카틀레아 화분이 좀 작으니까 카틀레아 화분으로 하겠는데, 얘는 지금 소독해야 돼요. 소독,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막그 가장자리고 뭐고 다 닦고, 그 다음에 다시 닦고요.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느니 하나로 완성하려고요. 뿌리와 시든 잎사귀는 제거하고요. 이걸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고요.